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 명리를 연구해온 지 거의 5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명략, 사주 명리를 공부해보니 공부를 할수록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애착이 느껴지고 또 깊이에 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를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좀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몇 분 모시고 함께 더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주 두 개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분들 상담한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계속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미래 이야기입니다. 내년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민년에 이 사주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는가, 합격을 하지 못하는가, 합격을 한다면 왜 합격하는 건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저에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정확하게 그 사주에 대한 분석이 저하고 일치가 된다면 저는 좀 그분을 좀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사주를 봤을 때 100% 저는 이 100%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100% 이 두 명 사주는 내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세 번, 네 번 검토해도 내년에는 반드시 공무원 합격하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왜 공무원에 합격하는지 이 글을, 이 부분을 한번 짧게라도 저에게 글을 남겨주신 분에게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일치가 된다면 전화를 드리고 저와 함께 좀 연구를, 사주 명리를 연구했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32세입니다.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기묘, 신사, 무술. 현재 26세에서 36세 이모 대운에 있습니다. 이 대운이 이 안에서 어떻게 내년 이민년에 공무원 시험에 관운에 합격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 사주는 31세입니다. 신미 경자 병진 을미입니다. 현재 정유 대운에서 31세입니다. 내년은 32세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데 어쨌든 이 사주가 내년 공무원 시험에 왜 합격하는지 선명하게 이 부분이 나오는 분 있다면 한번 꼭 좀 저에게 글을 한번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천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물상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들은 제 물상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갖고 좀 폄하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분들 다시 물상 갖고 이빨을 까고 아주 땀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물상론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상론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주 전체를 제가 오랜 세월 연구를 했고 그 사람 말대로 물상론이 아니라 격국용시를 가지고 제가 2000년도부터 2014년도 14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오랜 세월 강의를 해온 사람입니다. 96년도 97년도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 과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사주의 사자도 그때는 아마 접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참으로 가소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한번 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천간을 이해를 하면 지지는 쉽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라면 해자축을 이야기합니다. 해자축. 천간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지도 참으로 강의하기가 쉽고 또 이해하는 데도 쉽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해자축이 있습니다. 겨울. 태어난 달이 해자축이다. 겨울이라 이렇게 했을 때 겨울 중에서도 얘는 겨울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왕성할 때고 얘는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나면 봄으로 이어지는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생 왕, 묘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 기운 자체, 수가, 수의 기운 자체가 해에서는 생해서 예에서는 왕하고 이 자체에서는
호,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은 여기서 끝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예를 들면 여기서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했을 때 이 자체가 다 다른 날, 겨울이고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지만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생에서 가장 먼저 강의를 할 때는 자월을 먼저 저는 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예를 강의하고 세 번째 예를 강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는 겨울이지만 갑목에게 있어서 이 해는 나무를 키워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어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것이 아니라 얘는 나무를 키워주는 겨울의 물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목에서 보면 얘를 장생이라 그럽니다. 장생. 얘가 얘를 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얘가 여기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갑목에 있어 해는 겨울로 수에 꽁꽁 얼으면 겨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물인데도 오행상 수인데도 이 자는 얘를 수생복을 해주느냐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만약에 자월 겨울 중에서도 자월에 태어났다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자월이다.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임과 개에 해당이 되겠죠. 지장간에서. 근데 얘가 원래는 자축 첫 번째니까 양이죠. 겉은 양이죠. 근데 속은 뭐냐? 음이라는 거죠. 속은 음이라는 거죠. 왜 양? 내 음. 속은 음이다. 왜 양? 내 음. 겉은 양이나 속은 음이다. 그러니까 얘만 육친관계에서 볼 때 얘는 양으로 보는 것이나 음으로 보다. 왜 음이냐? 자는 임과 개가, 지장간에 임과 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걸 지배하는 것이 개수가 개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개는 뭐냐? 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이 전체를 지배하더라. 겉은 양인데 보니까 이 아래를 까보니까 거의 음의 기운 자체가 있더라.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자를 뭐라고 했냐면 바뀐다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이 중에 또 사득을 했죠. 사는 자축인묘 진사 오. 자축인묘 진사 오. 자축인묘 진사. 얘는 순서대로는 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안에는 양에 해당이 되겠죠. 무경병. 무경병. 이 지장간에 보니까 전부 다 양이에요. 양. 겉은 음인데 속은 양이다. 그러니까 얘도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가 있고 사가 있는 것은 다른 경향이다. 근데 얘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육친이 겉과 속이 다르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저 사람의 아내는, 저 사람의 아버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월이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 자라는 것은 당연히 수생목을 해야죠. 물은 나무를 키워준다. 그래서 수생목 이렇게 배울 때는 수생목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학에서는, 학이란 건 뭐냐? 실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자는 겨울철에 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한다는 거죠. 겨울철에 수는, 물은 나무를 수생목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게 아무리 물을 주어도 이 나무에서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화나 경금 자체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죠. 얘는 꽃이고 얘는 열매죠. 금 자체가. 다시 이야기하면 수생목이 되질 못한다. 얘가 얘에서 수생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갑목은 얘가 아무리 수생목을 해줘도 먹어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친을 보면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애야 애야 하면서 이 갑목을 아무리 키워주고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갑목 자체는 아무리 학원비를 대주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갑목의 점수는 나오질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줘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은 너무나 춥고 냉하니까 추운 물은
나무에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꽃을 피우지 못하니까 이 말은 뭐냐? 어머니가 춥구나 그러면 어머니의 도움이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얘가 아무리 자가에게 도와줘도 아무리 공부하라 공부하라 학원비를 대줘도 갑목의 실력은 향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면 평생 이렇게 그러냐? 아니다는 거죠. 얘도 조정을 받죠. 누구에게 조정을 받냐? 12개 띠에 조정을 받는 건 12지에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자축임묘진사오미신유 쭉 나오겠죠. 순서들. 자축임묘진사오미신유순례가 얘네들이 해마다 들어오거나 대원에서 들어와죠. 들어와서 얘를 태클을 걸어요. 제발 예를 들면 사오미 같은 경우는 제발 이러지 말아라. 희생하지 말아라. 이 자에게 이렇게 희생해도 저놈 안전하지 않느냐. 도와주지 마라. 그냥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오미는 태클을 걸죠. 신유소는 뭐냐. 그래도 한번 밀어줘라. 끝까지 밀어줘라. 어떻게 하느냐. 밀어줘야 하죠. 그런데 밀어주죠. 얘네들. 금생수는 들어와서 얘를 밀어주고 화는 얘들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죠. 화와 토는 사오미는 임묘진 같은 경우는 뭐냐. 얘가 열심히 들어오지만 얘는 오히려 얘 편이라는 거죠. 이 갑목의 편이니까 얘가 얘를 도와주고 또 다른 쪽을 도와줘야 할 상황이니까 이 갑목 자체, 아니 자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얘가 어떤 때 어떤 글자가 들어올 때가 달라지느냐 이것이 해석하기 쉬운 것이 이것만 알면 사주는 그냥 벌써 이 글자에 대해서 완전 해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옆에서 좌우상충이 있고 뭐가 있다 해도 이 글자 옆에 어떤 글자가 있냐 어떤 대운이 들어야 따라서 이해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뭐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얘기죠.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응하고 태어났을 때는 약하다. 근데 금생수가 들면 아무리 좀 그래도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사오미가 들면 아니다. 상황은 반전됐다 이렇게 보겠죠. 뭐냐 조정을 받았네. 그러니까 얘가 뭔가 역할을 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죠. 그런데 이 자라는 것은 모양상 수에 해당이 되겠죠. 물이 많으니까 어뢰 있는 물이 많으니까 어떤 물이냐 보니까 해라는 글자 같은 경우는 해는 기름진 물이에요. 기름진 얘는 뭐냐 깊은 대양의 물이 아주 새파란 새카만 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물이 깊어요. 깊으니까 얘는 뭐냐 나무가 둥둥 떠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갑목은 부목이 되는 것입니다. 떠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부목 떠있다는 거죠. 그러면 떠있으니까 얘를 잡아주는 것은 뭐냐 이때 아이고 추우니까 활을 갖고 잡자 아이고 추우니까 활을 갖고 잡자 그러면 얘도 죽여요. 힘도 없는 놈이 와서 어디 날 깔짝깔짝 나를 약올리냐 해서 얘가 왜 도와준다고 해갖고 얘가 코피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었던데 갑목이 얘를 믿었던데 화를 믿었는데 얘가 뭐냐 얘한테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게고 지가 깨지니까 얘는 뭐냐 운이 온 것 같아서 뭔가 해봤는데 깨져버렸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아니다. 얘가 오기 전에 먼저 토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토가 들어와서 얘를 막아줘야 얘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이치를 알아야 하는 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바로 사주에서 어떻게 형성된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겨울생이어도 아 출세를 하겠구나 출세를 못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격만 따져가지고 정인격이다 정인격이니까 어떻다는 거 착하고 순하고 예를 들면 모험생활을 한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개소리가 되는 겁니다. 왜? 고객은 물어볼 때 지금 내가 이런 사주를 갖고 와서 지금 부동산 매매가 매도가 이단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할 때 정인격 따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헛소리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격은 그 사람의 그릇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이 갑목이구나. 얘가 자월이가 춥고 냉하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얘가 꽃을 피우려면 뭐가 이 상황에서 얘를 태클을 걸어주고 얘를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것이 답이지. 이걸 가지고 죽으라고 격국만 하지 말아라. 제가 격국장사를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격국장사를 했네요. 그런데 재벌 2세, 3세들 진짜 괜찮은 알짜들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 재물을 형성하는 걸 보면 다 맞지 않습니다. 소수하게 온 사람들 딱 보면 이렇게 이야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상담하러 왔겠죠. 그러나 상담 오지 않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론하고 틀리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제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파고들면 그것은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아요. 아, 이때 돈 벌었구나. 이 사람이 크게 형성했구나. 이걸 보는데. 그래서 사주는 통 크게 마주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자월인데 간목이 그렇구나. 그러면 주변에 어떤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고 운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이걸 봐주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간목을 갖고 있는 자월의 태투비 수생목이 되느냐 신강사주냐, 이것때는 신강이라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조후로 봐주어야 돼. 이때는 조후관계. 신강이 아니라 조후가 되냐, 옆에가 전부 다 자나 아니면 신호로 있거나 신호로 있거나 했을 때는 신강, 아, 신강사주네요. 신강하지만 얘는 전혀 내관이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주관도 없는데, 추진력 파워가 전혀 없는데, 신자진 수국했는데 얘는 식신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얘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신강이고 자주성이 가고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해 개똥이라는 거죠. 해결은 무슨 해똥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런 때는 뭐냐? 아하, 조후관계에서 화기운이 없구나. 그러면 깨졌구나. 벌써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죠. 얘가 지금 태어난 애기다. 그러면 뭐냐? 아, 태어나면서부터 얘가 병아리를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른이다면 이미 이 사주가 50대, 60대로 갔다면 이미 여러 질병을 끌어안고 가시는 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더 극한 상황을 맞이하냐? 금과 수가 들어올 때는 더 극하겠죠. 그 중에서도 수가 들어올 때, 금과 수가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더욱더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조후관계로 얼른 따져줘야 한다. 이 격국으로 해갖고 신강시당 여기서 해서 용신이 병하다. 사주에 화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용신 따져서 그걸 가지고 용신이 어쩌다 하면은 어느 천년에 상대방들은 그걸 묻지 않고 조금 전에 저 그냥 급수만 물어요. 지금 합격하냐 합격 못하냐, 이번에 과 이런 과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묻고, 매도가 당장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번 달 지금 예를 들면 집을 내놨는데 되냐 안 되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런 걸 묻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감과 감으로 이야기하고, 사주는 엉터리,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맨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이럴 때 깨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자축에 태어난 사람들, 겨울생들 첫 번째는 뭐냐? 자에 대한 걸 잘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저는 축을 이야기합니다. 축, 소축자. 축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이 관계를 봐요.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축도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축을 집어넣고 봐보자.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주에서 그 방향의 흐름을 알게 된다면 사주를 분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충파관계, 충파관계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진술충미,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충미입니다. 인신사의 좌우명 아니에요. 진술충미라는 거예요. 왜? 진술충미는 세계가 천여 다른 세계 오행들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장간에 세 가지 세계의 다른 오행들이 탁탁 이루어지고, 좌우묘는 딱 자기 오행만 가지고 있잖아요. 묘다면 을묘 같은 오행을 갖고 있잖아요. 임 같은 경우는, 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같은. 근데 진술충미는 뭐냐? 각자의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술충미 상충, 이 진술끼리의 어떤 그, 뭐라고 하냐, 그, 이, 우리가 태어난 달이 진술충미다라는 잡기격이라고 합니다. 잡기, 재환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를, 그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사주에서는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라는 글자가, 자라는 글자가 수생목이 아니다. 수생목이 아니고 얘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밀어준다고, 간목은 반기질 않다. 그래서 겨울철 산을 가보고 들판을 가봐라. 나무에게 아무리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데 얘네들 나무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 거의 없습니다. 물은 적설하게 주고 있고 매일 수생목 해주는데 이 간목은 뭐냐?
겨울철에 물은 수생목을 해줘도 이 나무에서는 결실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기상태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오미가 돕니다. 사오미. 사오미가 돕는데 얘는 병과 사와 묘예요. 간목에서 얘는 병이요, 얘는 사요, 얘는 묘당, 곧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12운성에서 보면 12운성이 그렇게 중요한데 얘가 그냥 병들고 춥고 곧장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데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얘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뭐냐? 어떻게 해석을 정확해야 하냐면, 아하, 얘가 성장쯤이 멈췄구나. 그러면 뭐냐? 이 아이가 멈췄을 때 곧장에 돌거나 사오미에 돌 때, 예를 들면 얘가 돌 때, 병사묘가 돌 때 얘가 확장하고 나가야 하냐, 아니면 현 상태를 그대로 해나가야 하느냐, 병사묘인데.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손님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더 확장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현 상태를 가져가실까요? 아니면 이럴 때 손님이 왔을 때 이때는 절대 어떤 일을 확장하지 말고 현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주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손님이 와가지고 이 자월에 사오미 대운을 맡고 들어왔는데, 사오미 들어왔는데 이때 어떤 부분을 확장할까요? 물어봤을 때 확장이냐 아니면 그대로, 아니면 현 상태를 그대로 가느냐,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12운성에서는 병사면이니까 다 죽고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답이 있죠. 이 겨울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우선 멈춤이다 이렇게 보죠. 현 상태. 그러니까 뭐냐, 뭔가 확장하려고 하면 아닙니다. 현 상태에서 오히려 잘 키워나가자 이렇게 보겠죠. 이것이 정답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확장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조우를 갖고 들어오지만 확장한 것은 생각으로 더디다, 결과가 약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열심히 쳐다보는데 잘 안 자란다. 나무가 4, 5월 되면 이미 성장점을 멈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멈춰요. 인묘진 월에 모든 나무들 잎사귀가 나고 푸릇푸릇 자라나고 쑥쑥 자라나 사오미 때부터 뭐냐, 딱 성장점을 멈춥니다. 더 이상 안 자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짙게 되다가 나중에는 잎사귀 쥐고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잠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